우리 부대 휴가왕! 코카콜라 맛 펩시님께서 괴랄한 아이디로 함께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써랑설레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주행하고 있는 트수입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재밌었던 일들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가 많다는 이유로 공군을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오지는 휴가가 더 많다고 들어서 해발 1400m에 있는 격오 부대로 지원하고 갔죠. 또 부대 내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BX가 육군으로 치면 PX더라고요. 얘네는 BX가 일과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3시간 정도 운영을 하며 무슨 특기든 상관없이 병사들이 지원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3시간 운영이면은 개인 정비 시간이 아예 없는 건데, 저는 당연히 일병 때부터 BX병을 지원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헌납하고 휴가를 받기도 하였고, 야 진짜 휴가에 목말랐네. 야 개인 정비 시간 휴가 때문에 반납하고 저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희 대대 위에 전대에서 개최한 장기자랑 대회에도 나가고, 대민 지원은 생기는 대로 지원했으며, 사령부에서 하는 공용화기 대회에도 참가하고,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있는 대로 다 받아먹는 휴가맨이었습니다. 열심히 휴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한 만큼 휴가를 많이 나갔죠. 부대가 강원도 산꼭대기에 있는데 제 본가가 경상도 쪽이라 군생활 24개월 동안 한 번 나가면은 빡세게 평균적으로 3달에 13박 14일 정도 한 번씩 나갔습니다. 제가 첫 휴가는 16박 17일로 갔었는데, 첫 번째 휴가 날이 저보다 두 기수 낮은 후임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그 후임이 생활관에 들어올 때 저는 휴가 가는 것이 신이 나서 짐을 싸며 나 휴가 간다 좋겠지 라고 놀리고, 기나긴 휴가 끝에 복귀하니 그 후임이 하도 안 오셔서 전역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세 달마다 최소 12일씩 휴가를 아끼지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저희 부대는 전통은 아니지만 휴가 아끼기, 가라 휴가, 플러스라고 해서 말년 휴가는 평균적으로 20박에서 25박 정도로 나갔었죠. 아니 무슨 당나라 부대야 이거. 휴가가 20일씩 나가요? 물 다 빠져서 훈련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씨. 저희 부대 내 휴가 결제를 원래 부서장과 반장, 대대장이 해야 하지만 부서장과 반장이 대신 인사병이 결제하고 대대장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인해줘서 가라 휴가를 남발하면 간부들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말년 휴가만 몰래 5일 이내로 가라로 만들었었죠. 하지만 저는 휴가를 어차피 말년엔 편하니까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휴가를 아끼지 않고 말년 휴가 4박 5일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말년 휴가를 결제받으러 4박 5일을 올리니 조금 뒤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보안 통신반 병장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병장님, 저희 인사반 상병 몇 명입니다. 휴가 4박 5일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 휴가 결제 빨리 해줘. 말년 휴가가 4박 5일이십니까? 나 휴가 이때까지 안 먹고 열심히 있어서 휴가가 없어. 괜찮으십니까? 가라 휴가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지. 고마워. 야, 알겠습니다. 이따 결제 승인 되실 겁니다. 알겠어 끊을게. 그리고 저는 인사병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가라 휴가가 포함된 12박 13일 말년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야 이씨 무슨 범죄자 집단이야 이거. 야! 내 옛날 군생활로 돌려줘라! 나 100일 휴가 진짜 100일 한번 나가보고 싶다. 아마 휴대 내에서 휴가를 가장 많이 다녀온 게 아마 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 내 휴가왕은 또 있었죠. 바로 저희 윗기수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정기 휴가를 다녀와도 조금씩 다녀오고 휴가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제대하기 4달 남았을 때쯤 벌써 말년 휴가를 결제를 올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원기옥을 모으고 가라 휴가까지 포함한 그의 말년 휴가는 56박 57일이었습니다. 간부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선임이 휴가를 많이 안 갔건 같기도 하고 군생활을 잘해서 말년휴가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선임은 자기보다 위기수보다 빨리 말년휴가를 가는 뭔가 이상한 말년휴가를 출발했죠. 56박 57일이요? 국방부 전화번호 뭐야? 이거 다 범죄자구만. 기다려봐. 다 신고해야 돼. 다 깜빵에 쳐놔야 돼. 안 돼 이거. 기다려봐. 나야. 그 기무 부대장 연결해줘. 말년 휴가를 막 56박씩 가고 막 가라 휴가를 막 4박 5일인데 12박씩 간다는 일이 있네. 당장 그 전역한 애들도 깜빵 되지? 그거 다 잡아들여가지고 깜빵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나도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많이 못 받았는데 저렇게 많이 받으면 배앓이 꼴려서 못 살지. 좀 부탁할게.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야 미쳤네. 56박 57일은 뭐야. 내 말년휴가 4박 5일 갔다 왔어. 뒤돌려차기로 갔다가 머리 씨.
정비병이어서 4박 5일 이상 휴가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100일 휴가 5박 6일 이후로 4박 5일 이상 써본 적이 없는데 제정신인가? 야 나는 9박 10일도 잘라가지고 나 개손해보면서 휴가 나갔는데 12시간을 손해보면서 휴가를 나갔는데 와 진짜 열받네. 앞차기로 갔다가 저거 승인해주네 앞니 깨고 싶네. 뒤꿈치로 갔다가 아니 56박 57일이 진짜 실제 되는 얘기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놀이공원 왔니? 아니 군대 얘기는 개같은 게 엿같고 구라같을수록 진짜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 이런 게. 아니 오히려 저희 부대 훈련할 때 소총 들고 훈련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구라같아. 근데 저희 부대 훈련할 때 실탄 장전해서 실제로 조준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간담이 서느라고 존나 구라같은데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얘기는 진짜 왜냐 진짜 그런 경우가 존나 많으니까 진짜 실제로 막 보여줘 막 위에 막 통제관 오면은 막 총 보여준다고 실탄 들어있습니다 막 이렇게 장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줘 통제관이 바로 그 총 받아가지고 개머리 판으로 가 그냥 머리 기절시키지. 어 진짜 실탄 들었네. 그래서 관자놀이 바로 뽀개가지고 바로 전역이지 의병 전역 바로 이렇게 되지. 실탄 들고 훈련해봤냐고요? 미쳤니? 훈련 실탄 들고 훈련은 안 해보고 실탄 수송은 해봤지. 뒤에 그 자주포탄 무슨 이렇게 나무로 와꾸 짜져 있는데 한 9발인가씩 들어있는 한 박스로 돼 있는 거 있는데 가스통 들어있는 트럭 달그닥거리듯이 팅, 퉁, 털구덩, 탱 막 이런 소리가 나. 차 달리는데 둔덕 넘는데 과속방지턱 넘는데 탱, 퉁, 퉁, 트롱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진짜 나 무서워. 내가 그거 유튜브에 올렸다? 내가 그 폭탄 그거 수송한 거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유튜브에 올렸어. 그랬더니 그것도 그 변기창에 있던 애들은 또 그거 뭐 일상인데 뇌관 작동 안 해서 안 터지는데 막 이러면서 막 걔 두 돈만 허브에다 넣고서 돌리고 싶더라. 나 비아냥거리는데 와 오빠 누가 보면 지들만 군생활 했는 줄 알겠어. 아 좀 무서울 수도 있지. 야 너도 내가 5돈 갖고서 90km 달리다가 네 앞에서 에어브레이크로 갔다가 5m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너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오줌 쌀 거 아니야. 어? 우리 맨날 당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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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차가 배 앞에 와있어. 엑셀 밟지 말랬지 막 이런다고 뒤질 뻔해가지고 막 하루에 틀인 줄 아냐 뒤질 뻔하는게? 폭탄 그 내가 어차피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폭탄 터질 일 없는데 너무 MSG 치신다. 두 돈 반으로 갔다가 밑에다 놓고서 대우에다가 머리 끼고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4단에 놓고 그냥 고 RPM으로 빡치더라고. 진짜 군대 생활 빡세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재밌는 썰이네요. 이러고 가. 아 웃긴 이야기네요. 아 이런 일도 있네요. 뭐 UDT 나오고 특전사 나오신 분들은 저희 회사도 이런 적 종종 있었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신뢰가 가네요. 막 이러고 그 댓글에 막 이렇게 써놔. 삐대던 애들 말. 아! 위기야 뭐야 군대 얘기 다 구라 MSG 존나 치고 군대 안 갔다 온 거야. 너 군대 가서 시멘트 콘크리트 냄새 좀 맡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너 그 콘크리트에 그냥 그 페인트만 발라가지고 콘크리트 냄새 그대로 나는 벽에 코 박고서 눈물을 한번 짜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네가 제정신들이 아니야. 빡치게 사람 개비아냥거려. 아주 비아냥거리는데 선수야. 내가 봤을 때 올림픽 있으면 1등이야 개같은 거. 금메달 뭐다로 주냐. 다 전부 징역 살아야 돼. 그런 사람 그냥 약 올린 죄로. 여튼 저는 공군이 휴가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뭐 근데 중간에 나온 무슨 뭐 가라 휴가 뭐 이런 거는 원래 뭐 문화인가요? 아니면은 뭐 저 잡히면은 다 육교 갈 것 같은 공교 가는 거 아니야? 공군 교도소? 공문서 위조야? 뭐야 자백이야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도 자백할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들의 즐거운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가라 휴가 나오지 말이네. 가라 휴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장면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